안녕하세요, 레테 여러분. 새로운 또 세트물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삼성 타란툴라들 있죠? 싱글 같은 나무위성이면서 버로우도 하는 개체들 있죠? 그러니까 나무위성을 하는데 빛을 싫어해요. 빛을 싫어해서 어두운 곳을 찾아서 어두운 환경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애들이 버로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애들은 어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무위성 환경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세트는 네, 싱글 전용 세트인데 삼성 전용 세트라고도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U원형통 롱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거를 하나 더 서비스로 넣어드릴 거예요. 지금 딸락그락 거리는 거. 이게 뭐냐?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이 U원형통은 펫 재질이에요. 펫 재질이어서 쉽게 집에 있는 이런 핀으로 구멍을 낼 수 있어요. 환기구멍을 따로 추가를 하지 않고 집에서도 이런 식으로 눌러서 꾹꾹꾹꾹 누르기만 해도 이렇게 환기구멍이 뚫린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기본이 5개 양쪽으로 기본 저희가 타공을 해드리는데 뉴 원형통 붙어 있는 원형통들은 다 펫 재질이어서 이런 핀 하나만 있어도 쉽게 환기 타공을 할 수가 있어요. 직접 콜커보드나 이런 거 고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구멍에다가 피스를 바로 꽂아서 고정할 수 있는 방법 아시죠? 네, 오너멘탈 세트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라고 이거 하나 서비스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 넣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환기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덮개는 블랙으로 했습니다. 블랙 덮개로 했고요. 이 블랙 덮개로 한 이유는 싱글은 어둠을 좋아해요. 나무위성 습성을 가졌지만 버로우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빛을 싫어해서 자꾸 땅을 파고 들어가서 어두운 환경에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버로우를 때리는 거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블랙 컬러로 뚜껑을 했습니다. 아, 투명 원하시면 주문하실 때 메모에 남겨놓으시면 투명으로 변경도 해드려요. 그리고 바닥재는 두 가지로 했어요. 기본적인 두 가지로 했습니다. 블랙볼, 그 다음에 피아재. 기본적인 걸로 했고 피아재를 쓰는 이유, 물 사육을 해도 되긴 하지만 네, 피아재를 쓰는 이유는 얘네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버로우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닥재와 거미줄을 이용해서 입구를 막거나 본인의 굴을 형성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아재를 넣고요. 그리고 맨 밑에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블랙볼은 물을 줬을 때 젖어드는 부분에 물이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는 맨 아랫부분 네, 물 정화시키고 썩지 말라고. 여러분들 그냥 바닥재만 두고 써도 되지 않나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썩어요. 썩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바닥재를 조금이나마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안전을 위해서 네, 블랙볼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세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방금 구멍 뚫은 거 보셨죠? 거기에 블랙볼을 다 부으셔도 되고요. 반만 부으셔도 돼요. 반 부으니까 한 1cm 약간 모자르게 세팅이 되네요. 그 다음 피아재는 얘도 반만 부셔도 되고요. 다 부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뿌옇게 됐어요. 이게 자작재 가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분무기로 주얼 세트 할 때 어떤 걸 했었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만들어줬죠? 이렇게 분무기로 물을 뿌려서 적셔주시면 돼요. 잘 모르시면 보통 바닥재 높이에 한 반 정도 물을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다 젖어들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얘네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놓으시고 이번에 세트가 두 종류가 있어요. 기본 베이스의 코르코보드를 이용한 거 그리고 두 번째 싱블 전용으로 제가 만든 은신처 겸 유목이에요. 코르크보드로 만든 거고요. 여기 보면 숯을 이용해서 숯이 생분들한테 좋은 건 아시죠? 이 숯을 이용해서 은신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은신 공간 만들었고 이거를 또 비스듬하게 만들어서 사육장 안에 집어넣을 건데 우선 얘 먼저 보여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는 기본 베이스로 그냥 얘 하나만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기만 돼요. 이게 저희가 이 제품의 특성상 굴곡을지게 동그랗게 만들었고요. 여기 또 깎았어요. 양쪽 다 이런 형태로 동그랗게 깎고 그 다음에 여기도 비스듬하게 깎아놔가지고 사육장에 넣었을 때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팅이 될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이렇게 넣어서 그냥 세팅을 끝내셔도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살짝 공간 뜨는데 여기를 본인이 스스로가 이동 통로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싱블이 바닥재를 이용해서 밑에를 막을 수도 있어요. 막고 끌어올려서 또 위에도 막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기 윗부분 그리고 윗부분 보시면 눈치까셨죠? 바로 나와서 여기 코르크보드 입구로 이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장식용으로 하나 더 남은 입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쁘죠? 이렇게 세팅을 끝나셔도 되고 이 소프트 와이버를 이 안에 넣어주셔도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굳이 넣지 않아도 돼요. 깔끔하게 세팅하시고 깔끔하게 관리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얘한테는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이 상태로 해서 파란 누르고 뚜껑 닫으셔서 사육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거 옵션에 따라서 얘가 바뀌어요. 얘 기본 베이스 통하고 얘네들은 다 똑같은데 나중에 옵션에서 선택을 하면 싱블 전용 세트고 삼성 세트로 아마 갈 것 같아요. 삼성 세트 그 다음에 싱블 세트 똑같은 베이스 코르코 보드의 뒤에 모양이 달라요. 인수척 하나 더 추가돼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뭇잎이 하나 더 장착되는 거 그 차이로 세트가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엔 얘 그냥 코르코보드 기본 삼성 세트로 할 때는 이렇게 꾹 한번 눌러주시고 꾹 눌러서 고정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버로우 세팅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레타일에는 많은 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한번 버로우 세팅을 하는 방법 소개시켜드렸었는데 버로우 세팅을 한다 그럴 때는 이 사이에 이 코르코보드 사이에 조금 소프트와이버를 조금만 더 풀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지금 옆에를 보시면 보이나요?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좋아요. 여기서 간단하게요. 소프트와이버는 지금 세트에 들어가 있는 파이버에서 이만큼을 꺼냈어요. 이만큼만 아주 조금만 꺼내고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어요. 털기털기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끼고 이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간 듯 안 들어간 듯 하고 다시 제껴주시면 돼요.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얘네가 스스로 이 안이나 이 위나 이 구멍 사이로 들어가서 거미줄과 소프트와이버 그리고 바닥재를 이용해서 타란툴라들이 거미줄을 치고 거미굴을 만들고 거미방을 만들어서 살아갈 거예요. 이렇게 환경 세팅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타란툴라 넣고 뚜껑 닫고 그러면 끝! 끝! 이게 기본 삼성 세트고요. 아까 보신 게 싱블 세트입니다. 그렇게 옵션에서 선택사항 선택하셔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 세트는 두 번 정도 세팅이 가능할 것 같네요. 재료가 지금 반반씩만 넣었는데 바닥재를 반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두 번 세팅할 수 있는 재료고 사육장 청소하거나 그럴 때는 추가적으로 따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집에 있는 거 쓰셔도 되고요. 그럼 이번에도 간단한 싱블을 위한 싱가폴 블루 네 싱가폴 블루를 위한 세트 하나 만들었고요. 삼성 세트예요. 나무위성인데 버로우도 하고 배회성 기질도 가지는 세 가지 습성을 다 가진 종들 아시죠? 물, 싱블 뭐 이런 애들 예, 그런 애들 위주로 사육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기본적인 버로우성 애들도 다 키울 수 있고 나무위성 애들도 키울 수 있어요. 단지 나무위성 할 때 그대로 소프트와이브 넣어도 되고요. 이 소프트와이브 빼도 되고요. 버로우 할 때 소프트와이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세팅해서 사육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싱블 세트도 다 키울 수 있어요. 나무위성, 버로우성 네, 다 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숯 은신처가 얘네들 굴 역할을 해줄 거고 얘네들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은신 공간이 만들어진 거미 방 스스로의 방을 만들어지는 역할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따로 소프트와이버를 넣지 않아도 여기가 어둡기 때문에 이 어두운 공간에 숨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서 얘네가 안정감을 느껴 빠르게 성장 속도도 올리고 그리고 건강하고 잘 클 수 있게 잘 키울 수 있게 여러분들을 위해 기본 세트로 만들어진 겁니다. 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위성, 버로우성 모든 개체 다 사육이 가능한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도 이렇게 깔끔하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세트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용품 소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